하자고. 어? 아니, 벌써 나가는 거야? 예, 일주일씩 새벽 저녁으로 교대를 하거든요. 아유, 수고 많다. 그래, 영업은 잘 돼? 형님이 계시를 잘 좀 덕분에요. 운전하다 졸립진 않고? 아유, 대리기사로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견딜만 하네요. 아유, 형님 참 부지런하세요.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 나가시고요. 습관이지. 가자. 가자. 네. 저, 형님 좀 일하러 나오시겠대? 글쎄요, 너무 염치가 없다 그러시네요. 염치는 무슨, 일만 잘하면 되지. 아, 형님들 알아서 하시라 그랬어요. 가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 어머님 왜 그러세요? 좀 어지러워서. 아침이면 가끔 이래. 혈압이 좀 낮아. 아유,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아침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러 꼭두 새벽부터 내려왔어? 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네요. 가만 보면 세계 완벽주의자야. 그럼 자기만 고달파. 전혀 고달프지 않아요. 명란 넣고 계란찜 좀 할까요? 아버님 그거 좋아하시던데. 우리 집 남자들 다 좋아해. 명란 조금만 넣어, 짜지 않게. 그럴게요. 그 사돈으로는 퇴원했다고 하는데 식사도 같이 한번 합시다. 당신도 만나봐야죠? 꼭 그래야 돼요? 사돈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사부인 얼굴을 어떻게 볼진 안감해서요. 아니, 사부인을 어떻게 보다니? 얼마 전에 양재동 갔다가 사부인 만났어요. 사가들이러 오셨더랬는데 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소. 우린 더 마음을 열어놓고 잘 대해드려야죠. 알았어요.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럼 유경한테 약속 잡으라고 할게요. 아휴, 사돈어른 어떤 양반인지 궁금해요.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머리에 뿌려도 났을까 봐 그래요? 아버지, 저하고 산책하실래요? 아니야, 그럴 시간 없다. 나가봐야 돼. 어딜 나가요? 아, 여기 저 주인 아저씨가 다시 나와서 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 안 돼요, 아버지. 며칠 더 요양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끝도 없다, 이제. 식당 그만두고요. 나랑 같이 나가요.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요, 지용이 당신 호적에 올려야지 내년에 학교라도 보낼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래도 되겠어? 그럼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걔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요? 미안해, 여보. 저기 필요한 서류 갖고 왔어요? 아니야, 저 지용이 친척한테 부탁하면 될 거야. 당장 뭐 편지 쓰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여보세요? 아가씨, 저예요. 아침 드셨어요? 예, 언니. 출근하셨어요? 예, 회사예요. 어머니 좀 바꿔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엄마, 올케 언니요. 그래, 나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이번 일요일 날 시간 좀 내주세요. 아버지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식사라도 같이 하셨으면 해서요. 늦었지만 사돈 간에 정식으로 인사해야 한다고요. 글쎄, 뵙기는 뵈야지. 근데 아이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폐를 끼치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폐라뇨. 제발 그런 걱정은 떨쳐버리세요.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아버지하고 인원해서 시간하고 장소 알려드릴게요. 그래, 수고해라.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시아버님 이제 퇴원하신 거야? 서둘러 하셨어. 병원에 누워계시기 미안하신가 봐. 원기 회복하게 영양제라도 좀 사다 드릴까? 보약을 지어드리지 그래? 보약?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직접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약은 그냥 지어도 될 거야. 엄마한테 여쭤봐.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자.
얘, 너 집안에 손 대지 말고 가만히 쉬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다녀오세요. 아, 그래. 아, 아버지, 응? 엄마하고 같이 가세요. 아우, 아우야, 뭐 왜 이래. 아, 됐어, 엄마. 됐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얼른 가세요. 아, 그래. 그래. 다른 자금 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셨나요? 네. 동력개발에서 10% 투자하고 두 군데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비하면 소규모로 출자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성사된 건가요?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조건은요? 일반 사채를 인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랜드에서 투자 주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두 군데 회사 대표하고 약속을 잡으세요. 따로따로요.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투자자끼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어른들 보약 좀 지우려고요. 아, 예. 저희 아버님 뇌출혈로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거든요. 50대 중반이시고요. 원기회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기회복이요? 예. 저기 예. 저희 어머니는요 50대 초반이신데 저혈압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지럽고 그러시대요. 많이 어지러워하시나요? 예, 조금. 예. 선생님, 최고 좋은 약재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효부들 나타났어. 아, 엄마도 한 대 지어드린다니까요. 아, 예, 한 더. 엎드려 잘 맞는 거 재미없어. 엄마는 다음에 지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혈압이 좀 낮으시대요. 저혈압도 고혈압 못지않게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됐네, 됐어. 이래서 다들 아들아들 하나 보다. 아, 엄마,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요. 제가 엄마 아버지 거 지어드릴게요. 예. 어, 예, 관둬. 돈 없어서 우리가 보약 지어먹을 형편도 아니었으면 정말 서러울 뻔했다. 아, 엄마! 그냥 우리 둘이 올걸. 그러게 말이야. 엄마 아버지 거부터 먼저 진짜고 좀 하지 그랬어. 언니는 왜 그 생각을 못했어? 안 탈 거야? 아, 예, 가요, 엄마. 이제 손 씻고 옷 갈아입어? 네. 응. 아휴, 괘씸한 것들. 딸들 야무지게 키워서 사돈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게 뭐냐? 아, 유진이가 배달시켰다네요. 어머니 보약인가 봐요. 유진이 마음 쓰는 건 못 따라가겠어요. 아, 저도 요새 어머님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미처 생각 못했어요. 설마 유진이가 나 먹으라고 보냈겠냐? 틀림없을 거예요. 식후에 한 팩씩 먹으라고 돼 있네요. 지금 하나 데워드릴게요. 됐다. 너나 먹어라. 어머님, 유진이 성의를 봐서 드세요. 보약 받아먹고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고, 여우라니까. 드세요, 어머님. 제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저예요. 조금 있다가 약이 배달될 거예요. 언니 따라가서 저도 한 잔 지었어요. 벌써 받았어.